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전에 7장은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10장도 삽입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첫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를 이렇게 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에서 첫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 봉인과 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삽입장이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나팔, 이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비로소 이제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삽입장에서는 봉인이 열리지 않죠. 삽입장에서는 봉인이 열리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팔을 부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바로 이 10장은 나팔을 부는 가운데 어느 시점, 즉 삽입장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힘센 천사는 누군가요? 바로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구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에도 그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제 구름들이 이렇게 있고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얼굴은 해 같고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기둥 같은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17장 보면 변형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시는 모습 그거와 이렇게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2절, 3절 봅니다. 그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런 천둥들이 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시는데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단히 큰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끝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출현하시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잠깐 이렇게 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환란 중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되면 회심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카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진통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가 그들을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 중에 남은 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환난 중간에 주님께서 출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사야 66장 78절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그래서 그가 바로 자신이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자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보았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때가 지나서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이죠. 말하자면 추가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제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환난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환난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요나도 그랬죠. 그랬듯이 이방인을 향한 아주 특별한 사역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요나는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들을 구령하도록 임명될 환난 때 구원받은 그러한 유대인의 남은 자들, 즉 14만 4천 명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요? 사도 바울과 요나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란 사람이 있죠. 요셉 구약에. 이 요셉은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접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제 거부당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는 영접될 것임을 알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즉 요셉은 요셉이 7년간 기근, 즉 7년 하면 대환란을 예표하죠. 대환란도 7년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환란 중간에 주님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이 7년 기근 그 중간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기근이 오니까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된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기간 중간에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을 찾아오시는 그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욥. 욥기는 몇 장이죠? 예, 42장이죠. 42장. 42달.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욥기 38장. 욥기가 끝나기 4장 전에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누구에게요? 욥에게 그때 이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환난에서 박해당할 때처럼 이 박해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욥이라는 것은 박해당한 자다라는 뜻이죠. 욥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사해 남쪽 에돔 땅 우수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피신에 있을 곳,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셀라페트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환란 받는 그러한 중간에 거의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욥은 유대 고난받는 대환란 때 고난받는 유대인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받는 유대인들에게 잠깐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일반 개신교에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욥은 이스라엘이 사탄에게 박해당할 때처럼 사탄에게 박해당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고 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다윈 알죠? 다윈주의라고 있습니다. 다윈이즘. 이건 뭐예요? 생물이 진화에 관한 그러한 자연 도태설을 중심으로 한 다윈의 학설이에요. 이 생물이 진화하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적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에서 조금씩 다른 종류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서서히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태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윈주의인데
지금 여기서 일곱 천둥, 마찬가지로 일곱 천둥을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그러한 러셀이나 러드포드 판사, 이 사람들은 일곱 천둥을 바로 천년 다윈주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천둥은 바로 계속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천년왕국 때까지 이렇게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 이 소리가 났던 것은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교리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탄은 자기가 거짓말을 가리키고 싶을 때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애매한 구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골라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리키는 그러한 버릇이 있어요. 사탄이 그런 버릇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사탄은 아주 까다로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위로 구원받는 산상순을 가지고 가리키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이 산상설교, 산상설교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 때 헌법이죠. 율법보다도 더 엄한 것입니다. 눈이 잘못하면 더러운 것들을 죄 짓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고 말이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자르고, 이런 엄한 법이란 말이죠. 이것은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버렸을 때 천년왕국 때의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엄한 거란 말이죠. 이걸 가리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황금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황금률. 그뿐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의 중요함만을 역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장 38절 침례로 구원받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주장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이 또 로마 카톨릭과 같이. 그래서 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탄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열한 사도의 표적과 기적으로 부여된 마가복음 16장 16절. 뭐 뱀을 잡아도 이상 없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도시대 때 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활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열처녀의 비유, 이런 걸 가지고 가리키기 때문에 이건 환난 때 교리거든요. 이것을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가리킴으로 인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야고보서 2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설교해서 그걸 교리로 적용시킴으로 그런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교리라고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탄은 까다로운 성경 구절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5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와 땅 위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발은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한 발은 지중해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포효하시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샘, 함, 야펫의 땅이 겹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런 지역이죠.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나 1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 직접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게 오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간 실제로 통치하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하늘나라하고는 틀린 것이죠. 하늘나라하고는요. 자, 여기 6, 7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이죠. 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두고서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낼 때까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재앙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 천사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 쪽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받으실 때 이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게 되시죠. 그래서 삼위가 모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삼위가 모두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죠. 9절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즐겁고 기쁘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꿀처럼 아주 달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과 119편 103절에서도 꿀처럼 달다고 해요. 주님의 말씀이요. 이는 그것이 천연 감미료와 같아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맛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박테리아를 박멸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영적 그 박테리아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배가 고파가지고 벌집을 이렇게 집어서 먹으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혼미했는데 눈이 바짝 밝아졌다고 성경은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 영적 눈이 밝아지고 영적 귀가 트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그것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낫게 하는 치료약이라고 얘기죠. 잠언 16장 24절에서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은 벌집과 같아가지고 벌집 먹으면 달콤하고 그러듯이 혼에 달고 그리고 뼈에 건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요. 실제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지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죠. 근데 막상 그 성경을 다 이해하고 성경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즉 일단 소화가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많은 친구들과 친척들과 생이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쓰다는 거예요. 바로 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을 세상의 눈에는 여러분을 바보처럼 보이게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현재 있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세대와 어긋나도록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긋나는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달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십자가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통이죠. 고난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를 때에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과 결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주눅들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말씀이 단 사람은 말씀을 가깝게 접할수록 눈을 거기서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지 오래되는 사람은 이해가 어렵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소화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양요소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즉 그것이 영양요소가 돼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다 먹고 나면 쓰다 하는 것입니다. 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 신부와 각종 기독교 총회나 무슨 이런 교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라는 곳에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교회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더라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너는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뭐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그 이상하다 이단 같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잘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이게 바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정신병이나 신경증이나 과대망상증이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상하게 성경이 좀 뭔가 이단에 미친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잘못된 것들을 많이 봐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에 아멘 화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이나 세상 종교나 또 세상 기독교나 이런 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당연히요. 왜냐? 그들은 사탄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또 잘못된 진리를 배워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행위로 구원받고 환란 시대의 교리를 적용시켜서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뒤죽박죽돼서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른 진리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눈 하나 달린 사람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병신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항상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얘기죠. 물론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신다. 이렇게 이런 말이 더 많다고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싹 빼고 이상한 얘기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리기 때문에 그것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세상으로부터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마지막 본문에 보면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아마 요한이 다시 또 두 번 언제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하는 구절이죠. 그 성경에는 말이죠. 두 번씩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에스라 10장에 보면 거기에 동명 이인에 관한 내용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과거에 죽었는데 대환란 때 또 나타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 당시 있었지만 나중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다시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오셨는데 다시 재림하시죠. 이와 같이 두 번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요한도 내가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AD 이때는 91년 내지 뭐 5년 사이 거기였는데 나중에 무슨 대환란 때나 혹시 요한이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 아닌지 하는 그러한 여운을 남기게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섭취하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채우면 정말로 의와 화평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짧은 삶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받는 어려움과 박해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허복을 관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다하시고
또 죄들을 사람들의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이 100%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에 대한 답들이 모두 성경 안에 들어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종교들이 사탄이 주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구절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가 전해져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